녀석들이 혹여나 배고플까 직원들은 바쁜 업무 중에도 간식을 잊지 않는다네요. 누나 먼저 주자. 너희 참 회사 다닐 맛 나겠다. 그나저나 이렇게 다들 간식 먹느라 정신이 없는데 우리 솔솔이는 어쩌고 있을까요? 다은아. 네. 우리 솔솔이 간식 좀 먹이자. 아, 간식이요? 간식이란 소리에? 어머! 솔솔이 너도 솔깃한 거니? 장갑 껴야겠죠? 껴야지. 네? 네? 간식을 주는데 장갑은 왜요? 공장갑 끼고 하세요? 네, 아니면 맞아서. 네? 맞는다니요! 그건 또 무슨 말이죠? 마치 수술에 들어서듯 간식을 비장하게 챙겨들고 출동하는 직원들! 과연 솔솔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걱정하는 솔솔이에게 간식을 직접 대령하는데요. 아이고. 솔솔아, 너무한 거 아니니? 밑으로, 밑으로. 뭐 먹었잖아. 그래도 배고플 솔솔이를 위해 포기하지 않는데요. 솔솔아, 한 입만 먹어봐. 몇 번을 말해! 안 먹는다니까! 간식 주려다 이 무슨 봉변인가요? 정말 눈물겹네요. 지금 너무 화났는데. 우리 직원분 상처받지 마세요. 토닥토닥. 이쪽 직원분이 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뭐 싫어한다거나 안 좋아한다거나. 소설은 좋아하는 직원은 없고. 소설아, 추루를 앞에다가 놨어. 이번엔 회사 이사님이 시도해보는데요. 추루, 추루. 화내지 않고 잘 받아먹을까요? 네네, 괜한 기대를 했네요. 실패! 지금은 안 먹을 것 같아요. 작전을 바꿔 집안으로 밥그릇만 넣어주려는데. 밥도 싫어? 아이고, 이마저도 거부하네요. 눈빛 좀 보세요. 밥을 주려는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지금 먹고 싶어서 혀 날름거리는데 그냥 안 볼 때 먹어요, 이제. 네, 표정이 엄하잖아요. 솔솔아, 표정 좀 풀어. 먹어, 이따가. 응. 눈 좀 이쁘게 떠라줘. 결국 밥그릇만 놔둔 채 직원들과 제작진 모두 후퇴. 그런데 솔솔아, 너 눈에서 진짜 레이저 나올 것 같아. 쳐다보면 안 돼. 시종 불꽃 눈빛 발사하는 솔솔이를 위해 모두 안 보이는 곳으로 또 후퇴합니다. 그렇게 혼자 남겨진 솔솔이. 그런데 잠시 후 밥그릇에 관심을 보이며 그제야 먹기 시작하는데요. 어? 그런데 이 녀석 어째 먹는 모습이 많이 불편해 보이네요. 솔솔이는 길에서 생활하던 친구인데 이제 구내염이 점점 심해지면서 저 길에서 생활하기엔 좀 힘들 것 같아서 구조해서 발치를 그때 구내염 때문에 송곳니 4개 두고 다 발치를 했어요. 조금 늦었으면 혀까지 다 괴사가 될 뻔했다고. 5개월 전, 길고양이로 생활하다 구조돼 이곳으로 오게 된 솔솔이. 구조 당시 심각한 구내염으로 발치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억지로 잡아서 이빨이 다 뽑히고 그리고 가둬놨다 이런 생각에 사람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도움의 손길이었지만 녀석에겐 그저 두렵고 아픈 상처로 기억된 건 아닌지 정말 안타깝네요. 이렇다 보니 직원들은 솔솔이에게 더더욱 마음이 쓰입니다. 다은아, 네. 솔솔이 일광욕 좀 시킬까? 아, 일광욕이요? 온종일 집안에서 답답할 솔솔이를 위한 일광욕 서비스! 이렇게 집을 통째로 옮겨 하루에 한 번은 꼭 잊지 않고 해준다는데요. 참 정성이죠. 좋아하는 건지 안 좋아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너무 좀 구석에만 박혀 있으면 애가 너무 좀 침체될까 봐. 아이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앞에가 마침 공원이어가지고 가끔 새 같은 거 막 여기 앉거든요. 그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술소리를 위한 직원들의 노력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냄새만 맡게 해주지 뭐. 남은 이빨도 아직은 괜찮다고 해서. 근데 양치를 해주는 게 좋다고 선생님도. 얼굴에 묻히지.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네요. 네, 몇 번 시도는 해봤으나 역시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봐주시는 걸로 이빨 상태나. 그런데 문제는 병원에 한 번 갈 때도 한바탕 큰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병원은 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려고 그래서. 이동장이 옮길 때마다 아우 진을 쏙 빼놓는다네요. 집에서 꿈쩍도 하지 않은 녀석인데 오죽할까요. 아 무서워. 조심하세요. 들어갈 수 있겠어? 어 아픈 거 같아. 아, 나. 어, 뭐, 어, 어, 애를요? 그래도 돼요? 급기야 담요까지 동원. 솔솔아. 밀린다. 아, 나가요? 솔솔아, 병원에 가야지. 내가 할게, 내가. 보다 못한 이사님이 직접 나서보는데요. 솔솔이 치아 관리를 위해. 길고양이 구출하는 것 같아요. 솔솔아, 릴렉스, 릴렉스. 너무 싫었는데. 미안해, 미안해. 보는 제가 더 긴장되네요. 요리조리 손길을 피하는 솔솔이.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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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어떡해. 결국 손까지 물리고 말았습니다. 괜찮아요? 응, 울었어. 어, 어떡해. 괜찮아. 보이세요? 고무장갑에 구멍 났어요. 많이 다치셨나요? 어떡해. 빨갛냐. 피 아니에요? 네, 아, 저 파상풍 맞아가지고요. 항체가 한 10년 간대요. 오랜만이네요, 물리는 거. 아프죠? 응. 어떡해. 내리만 있는 거야? 이빨이 몰래 새겨놓은 것 같은데. 이동장에 옮기는 것부터가 거의 한두 시간은 저희가 대치를 할 정도로. 쟤 어떡할까? 쟤 저렇게 둬도 될까? 큰 고민이에요. 모든 도움의 손길마저 거부하니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어요. 어느덧 업무 시간이 끝나고 모두들 퇴근할 준비를 합니다. 누가? 밤새 사무실에 남겨질 녀석들한테도 퇴근 인사를 하는데요. 아, 알았어. 응, 알았어, 알았어. 솔솔이가 인사를 잘 받아줄 리가 없죠. 마지막까지 솔솔이에게 홀대받은 직원들은 모두 퇴장하고 고양인들만 남겨진 사무실. 밤새 별일 없이 잘 지낼까요? 그런데 잠시 후 집에서 나오는 제 솔솔이 맞죠? 이게 웬일인가요? 볼일이 급했는지 화장실로 직행합니다. 퇴근하고 다음날 출근해보면 사료도 없고 그리고 도도 미미 키웠을 때보다 사료 양과 화장실에 이런 양도 많아졌거든요. 저 친구가 되게 많이 먹고 잘 싸고 해요. 근데 저희가 근무하거나 저희가 쳐다보고 있거나 이럴 때는 전혀 움직이질 않으니 저희는 솔직히 좀 같이 행복하게 잘 살려고 데리고 온 친구인데 쟤한테는 이 장소가 더 불행하지 않나. 차라리 길에서 생활했던 게 더 행복해서 저러는 건 아닌가 좀 걱정도 되고. 편하게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저 있을 때 안 만져도 되니까 그렇게까지만 변해도 저희는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어요, 솔솔이가. 길고양이로 지내다 마침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은 솔솔이. 하지만 사람의 손길을 극도로 거부하며 집안에선 꿈쩍도 하지 않는데요. 녀석을 도울 방법은 없을까요? 백발 백중! 고양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반려묘 행동 전문 수의사 나응식! 고양이 문제 해결을 위해 그를 불러봅니다. 선생님!
시작해 나항식 선생님. 솔조리를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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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솔소리부터 만나봅니다. 이름이 솔솔이에요. 솔솔. 솔솔이. 네. 이 아이가 가볼까요? 네. 아이 얼굴 한 번만. 녀석이 좀 까칠한데 괜찮으시죠? 솔솔아, 선생님 오셨어. 아이가 되게 조금 딱 봐도 좀 뭐라 그럴까 좀 겁이 많이. 사람을 항상 경계하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솔솔이 얘기를 여기서는 좀 목소리가 들을 수 있으니까 저쪽 봐서 간단하게 얘기 좀 들어볼까요? 자, 솔솔이의 해결 방법 하나하나 풀어가 볼까요? 어디가 지금 일단 제일 힘들게 하나요, 아이가? 저희를 힘들게 하진 않고. 아, 정말? 안타깝고 더 친해지고 싶어서 제보를 드린 거거든요. 길에서 네. 한 1년 정도는, 1년 반 정도는 생활했던 아이. 그럼 어떻게 아이를 구조하시고? 구조는 제 지인이 네네. 밥을 주던 아이였는데 네. 구내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구내염? 애가 이제 아픈 예, 예, 너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구조를 한. 그러면은 치료는 받았어요? 그러면? 네, 발치를 또 했어요. 발치를?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심했으면은 괴사까지 갔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혀까지. 생각이 되게. 솔솔이 같은 경우 두 살이면은 20대 중반이에요. 근데 발치라는 과정, 그러니까 지금 송곳니 네 개를 빼면 20대인데, 20대시죠? 네. 20대인데 이빨 네 개만 있고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면은 그쵸. 네. 일단은 그건 되게 안 좋은 상황인 네. 것 같아요. 왜 얘가 마음을 안 여는지는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문제 영상을 함께 살펴보면서 솔솔이의 마음을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집안에서 나오지 않은 녀석에게 직접 간식을 주려고 할 때마다 경계심이 심했었죠. 아, 저렇게? 밥도 싫어? 지금 방금 귀 보셨어요? 귀? 네? 귀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지금 틀자마자 보이는 게 저 귀 모양. 그 귀가 뒤로 젖혀진다는 거는 상당히 무섭다. 그리고 보시면 저기 그 수염 있죠. 고양이는 수염으로도 수염, 눈, 귀, 그렇죠. 이걸로 감정 표현을 하거든요. 수염이 뒤로 젖혀지면 그것도 무섭다는 얘기예요. 근데 혀는 내밀어요. 혀를 내미는 것도 긴장할 때 하는 쩝쩝거리는 것도. 아니에요. 긴장하면 아이들이 코를 자꾸 하는 것도 있어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코 핥고 수염 뒤로 가고 귀 뒤로 가고 전형적인 모든 걸로 지금 다 표현하고 있어요. 나 너무 무섭다고 지금 상황이. 간식을 줄 때마다 공격적이라고 생각했던 녀석의 행동은 결국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었던 거였네요. 그래서일까요? 직원들이 나간 후에야 간식을 먹기 시작했었죠. 아, 이렇게 먹는구나. 하지만 먹는 모습이 영 시원치 않아 안타까웠는데요. 너무 힘들게 먹네요. 보호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의 지금 치아는 좀 통증이나 이거 먹는 거를 봤을 때 좀 심한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훨씬. 치아 통증 때문에 더욱 예민했을 솔솔이. 그런 녀석을 돌보는 직원들의 방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데요. 그리고 지금 방향이 잘못됐어요. 방향이 잘못된 게 여기까지만 봤을 땐 어디가 제일 힘들죠? 힘들어. 그쵸. 입이 안 좋은 상황인데 모든 것들은 입을 향해 가고 있어요. 먹여주려. 그렇더라도. 일단 구내염만 있는 게 아니라 발치를 진행됐잖아요. 그러면은 고양이 질환 중에 치아 흡수성 병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어떤 거냐면 치아의 뿌리가 잇몸에 흡수되는 질환입니다. 그럼 이게 되게 극심한 통증을 좀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질환을 표현하는 게 어떤 말을 하냐면 사람들이 정말 죽지 못해 산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고통이 심한 질환이에요. 현재도 이와 관련된 통증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재 소설이는 그렇죠. 그렇죠. 엄청 아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호자님들이 모르신 상태에서 애를 계속 지금 괴롭히고 자극하는 거예요. 계속.
좋은...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네. 미처 몰랐던 솔솔이의 상태. 녀석을 위한 것들이 결국 녀석을 더욱 힘들게 했다니. 직원분들 정말 당혹스럽겠네요. 녀석의 치아 관리도 신경 써왔는데 이것도 잘못된 방법이었나요? 최악의 지금 상황이 지금 칫솔질. 입이 너무 아픈 애인데. 더 싫죠. 솔솔이에겐 이 또한 자극이었겠어요. 방송하게 된다.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러게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하죠? 치아 관리가 좀 필요하다면 맛있는 치약, 물에 타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게 아이한테는 오히려 좋은 대안이 되죠. 고민은 또 있었습니다. 녀석의 건강 관리를 위해 병원에 가야 하지만 그때마다 난리도 아니었죠.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저게 이제 저렇게 이제 블랑킷, 그 소위 말해서 저런 담요를 이용해서 잡는, 아이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예, 지금 되게 위험해서. 이때 엄청 세게 물렸어요. 그니까 저거 다쳐요. 지금 손. 예. 네, 고무장갑이 이렇게 보호를 해줄 수가 없어. 블랑킷을 이용해서 아이를 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아,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보여드린다고. 담요를 쓰긴 했지만. 담요를 쓰는 건 맞아요. 담요를 쓰는 건 맞는데 담요를 좀 올바르게 하면은 아이를 좀 더 편하게 안아줄 수 있거든요. 지금은 보호자님이 다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애도 긴장된 상태에서 몸부림을 치고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님도 상해, 다치는 거죠. 여기서 잠깐! 담요로 안전하게 고양이를 감싸는 꿀팁! 이렇게 놓고 여기다 놔주시겠어요? 이 상태에서 아이를 고양이를 여기를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절대 이거 잡으시면 안 돼요. 모양을 V자로 만든 다음에 목을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뒤로 도망갔을 때 뒤로 이렇게 막아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아이를 이렇게 한번 싸고 보자기 싸듯이 이렇게 싸고 이렇게 잡은 상태예요. 손으로 고양이 목 뒷부분을 눌러 고정시킨 후 담요로 감싸주면 끝!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싸면 돼요. 이렇게 싸으시면 아이가 얼굴만 보이죠. 알아두면 참 유용하겠죠? 그리고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솔솔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봤는데요. 나오는 거 처음 봐. 집안에서 꿈쩍 않더니 어쩐 일로 나왔을까요? 화장실을 계속 참고 있었을 것 같아요. 녀석 정말 급했나 봅니다. 화장실은 밀폐형보다는 개방형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얘처럼 경계심이 많은 애들은 외부 환경의 자극이나 이런 것들에 더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볼 수 있게 해줘요.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일 발생. 이런 상황이 안 좋은 거죠. 지금 이렇게 밀폐가 돼 있기 때문에 밖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보는 애들. 심지어 들어가. 그렇죠. 그러면은 저거는 안 돼. 저건 치워야 돼요. 네. 미미가 그렇죠. 저렇게 자극을 하는 거 얘가 편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고 보니 이 사무실엔 모두 세 마리의 고양이가 생활했는데 경계가 심한 솔솔이와는 잘 지낼까요? 이렇게 쳐다 응시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지금 긴장도가 있는 상태인데 보시면은 솔솔이가 먼저 고개를 약간 돌렸어요. 미미와 눈을 마주치자 시선을 회피하는 솔솔이. 그거는 솔솔이가 먼저 피하는 거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미미는 계속 쳐다보고 있죠. 이제 솔솔이는 이제 또 눈치를 계속 보고 있어요.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그러다가 피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쟁, 그러니까 싸움을 오히려 그냥 피하는 거죠. 아이 같은 경우는 일단 통증 관련된 공격성,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 그 통증을 유발시키는 게 사람이다 보니까 주체가.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에 대한 공격성. 처음에 갔을 때 이제 보호자님들, 는 이제 마음의 문제인지 마음의 병인 줄 알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근본적인 거는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생긴 마음의 문제. 세 번째는 그 환경 자체가 아이의 기본적인 것들을 충족시켜주지 못했던 것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이었죠. 그러니까 통증을 경감시켜주고 그 통증을 유발시키고 힘들게 하는 게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인식시켜주고 그 아이가 필요한 게 이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들, 안전장치를 만들어주고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된다면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자기가 먼저 다가오는 상황이 생길 거다.